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리딩 파워 완성. 챕터 리뷰 91쪽 4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인데 주어죠. 저 who is used to, be used to 뒤에 동사 ing네요. 자, singing since shift on the average of every 4 seconds 까지 또 묶이고요. 자, as they do on TV 동사는 is입니다. 자, 그래서 be used to 뒤에 동사 ing는 익숙함. 자, 근데 익숙한데 TV의 장면 전환. 자, 장면 전환을 보는데 익숙한. 자, on average 평균 매 4초마다 일어나는. 이렇게 또 묶어줄 수도 있겠죠. 자, as는 시간절, when 아이들이 자 do. 자, do 할 때 여기서는 뭐냐면은 do on TV 일어날 때 뜻이죠. 왜 do가 좀 그래서 두 때문에 해석상 데이가 말하는 것을 씬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이 저 두가에서는 쉬프트로 잡는 게 해석상 어법이 맞는 것 같아요. TV상에서 이러한 장면 전환이 일어날 때 평균적으로 4초 동안 장면 전환이 일어나는 걸 보는데 익숙한 아이들은 is sure, 확실히 자, to be PP 하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확실히 지루해진다. 자. 자, in classroom에서 자, 교실에서 당연히 그 빠른 화면 전환 게임 같은 거 이렇게 많이 하면 큰일 나죠. TV나 자, as a result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빠른 화면 전환에 익숙해서 결과적으로 자, 그의 눈들은 자, 복수예요. 자, bounce around. bounce around은 돌아다닌다. 근데 튀어다니는데 around 쓰면은 팅팅팅 튕겨 된단 말이에요, 교실을. ADHD 되는 거죠. 자, in attempt 2는 시도 속에서 to 어떤 시도냐면은 형용사법이네요. re-establish 다시 설립. 자, 다시 설립하려고 하는 다시 설립이란 말을 좀 의역하자면서는 회복이라고 의역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냐면은 자, level of stimulation 자극. 자, 흥미로운 거 찾는단 말이에요. 자극의 레벨을 다시 찾아내려는 자기가 익숙한. 자, 그래서 또 대생략이에요. 자, 어떤 자극이냐면 he grown. 자, he's grown pp로 썼죠. 자, grown can pp요. get used to 또 pp로 썼습니다. 자, 앞에는 he has pp의 현재 완료의 용법으로 썼고요. 자, 계속적 용법이고 자, 그 다음 bpp를 걸어갖고 bpp 대신에 여기서는 get pp로 쓰죠. get pp, grown, pp. 아, 좀 이상하네 여기. 여기는 get pp가 아니고 grow pp이기 때문에 수동으로 잡기보다는 다시 끊고 여기서 사실상 자극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자극은 그래서 과거분사로 잡을게요. 그래서 이러한 자, 자극이란 것은 생략됐다고 봐주시고 자, used to 그래서 과거분사로 in 그가 used to 익숙해진. 네, 안 들어가네요. 자, 문법이 조금 정확하게 해석은 쉬운데 문법적으로 나누기가 좀 애매하고 시간이 좀 버퍼링이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끊어주시고 자극인데 그가 해서 대생략돼갖고 자라온 계속적용법 그리고 다시 끊고 이 자극은 앞에 나온 자극은 그가 익숙해졌던 그래서 PP의 또 수동의 뜻이니까 지가 익숙해지니까 요거 찾겠습니다. 자, 그의 attention span 그러면은 관심의 주기 관심을 얼마나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는 주기는 된 삽입절이고요. 단수 is죠. 자, is extremely 극도로 여기서도 일치불일치 문제나 빈칸은 꽤 쇼트해진단 말이죠. 4초밖에 안 되니까. 자, watching television까지 TV를 보는 것은 또 동명사가 주어죠. ing 그러니까 단수 trains 훈련시켜주는데 한 사람의 눈을 자, 또 한 사람의 눈들이 to stare 쳐다보는 것을 그래서도 to 썼고요. 자, rather than 또 비교급에 또 to 썼죠. scan 훑어보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면 여기서는 쳐다보다 자 쳐다보다하고 훑어보다는 좀 틀려요. 자, 쳐다보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약간 수동의 뜻을 가집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는 멍때리는 느낌에 보고 훑어보다는 자기가 뭔가를 찾으려고 능동의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액티브하게 뭔가를 살펴보는 뜻이에요. 자, 스캔을 이렇게 훑어보는 것은 중요한 기술인데 자, 그래서 기술을 수식해주는 과거분사죠. 필요되어지는 자, in 전치사 뒤에 또 명사 learning to read 자는 배움에 있어서
자, 어떤 배우냐면 to read, 읽기의 배움의 형용사역법으로 잡으면 돼요, 여기서는. 자, with a pupil fixed, hands limp in his lap. 자, with는 여기서는 동시 동작, 부대 상황으로 봐서 채로. 자, 뒤에 나오는 뭐뭐한 채로의 동시 동작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퓨필은 동공, 고정. 자, 그래서 동공이 눈알이죠. 고정된 채로. 자, hands limp 하면은 손과 사지. 손과 사지가, 팔다리가 in his lap, 무릎에 있는 채로. 립이 잘 안 들어가네요. 자, 그래서 림프를 해석할 때 손과 사지가 늘어진 정도로 의역을 해주시면 더 해석이 딱 맞습니다. 자, 손들이 사지처럼 사지가 축 늘어진 채로 그의 무릎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위드 부대 상황에 픽스드 ED로 써야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고. 자, 림이 여기서 동사 형태로 썼다는 거 림프가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끊어주시고 I는 자, 여기서 simply 단순히 자, spectator는 관중. 그냥 보고만 있는단 말이에요. 관중도 맞죠, 여기서는. 관중인데, 자, in front of television. 텔레비 앞에 있는 관중이란 말은 여기서도 또 수동의 의미를 가진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다. 자, watching television은 또 동명사, 또 주어가 됐죠. TV를 본다는 것은 또 requires 3인칭 단수. 요구. 하는데 중요한 건 no예요. 어떠한 배움도 요구하지 않아. 자, 그리고 너는 단지 do it. it이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TV 보는 거고, 자, do는 보다는 뜻이죠. watching이죠. 자, or, 자, more to the point. 자, more to the point는 이거는 더 중요한 점. 자, point가 있어요. important point로 해석이 잘 됩니다. 더 중요한 점은, 자, 너는 단지 don't do anything, not anything이죠. 어떤 것, 다른 것을 안 한다는 것이다. 자, 그 다음 play, 놀이라는 명사예요. 놀이. 놀이라는 것은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자 TV 보기가 지금 대조적으로 들어가니까 on the other hand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놀이는 연료하는데 exploration 탐험. 자 탐험을 연료하고 그 다음 activity 활동. 활동과 판타지를 포함한다. 뭐 상상으로 봐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해석의 판타지를. 자, reading, 읽기도, to 또한, 또 연료하는데, 요구하는데, 연관성을 요구하고, 자, 그리고, it is active, it도 여기서는 reading으로 봐주시면 돼요. 읽기라는 것은, active, 비동사 뒤에, 형용사, 활동적이고, 자, problem solving, 문제 해결, 그것도 형용사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분사구조에, 자, exercise, 활동, 연습. 활동이나 연습이다. 이건 뭐, 잘 안 들어갔으니까 지워버리겠다. 연습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좀 매끄럽지 못한 이 부분이 있었긴 했지만, 여기까지 한번 보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다시피, 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축 누르면서 이렇게 팝콘이나 먹으면서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4초마다 밖에는 화면에 익숙해져갖고 눈만 수동적으로 되고 집중도 못하게 되고 ADHD 되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TV 보는 게 정말 시간 낭비가 되는 활동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TV 안 본 지 지금 한 3년 됐습니다. 자, 여튼 윗글의 주제를 빅키 씨가 멍 때리고 있죠. 얘도 멍 때리지 말고 잘 정리하고 마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수동적 TV 시청에 부정적 영향.